자, 하지만 다시 박인혁. 볼 쟁탈전이 지금 좁은 공간에서 상당히 치열하고요. 네, 네. 자, 볼 빼서 냈습니다. 네, 조지웅 주심이 최근에 보면은 이런 식의 어떤 부자연스러운 충돌이라든가 이거 바로 미안하다라고 네. 얘기를 해서 근데 이 팔꿈치가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그렇죠. 볼 수도 있죠. 부르는데요. 자, 카드가 나옵니다. 퇴장이에요. 퇴장입니다. 네. 아직 힘이가 좀 엇갈리는 장면입니다. 공격을 전개해 봅니다. 왼쪽으로 크게 벌려줍니다. 조금 짧았던 패스. 오! 깊은 태클에 바로 휘슬 그리고 주심이 달려가는데요. 본인 역시 네. 파울을 예상을 하고 옐로 카드까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먼 거리에서 네.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 VR과 소통을 하는데요. 지금 앞서 이제 네. 김주환 선수의 태클 장면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온필드 리뷰 갑니다. 예. 네. 자, 예, 지금. 강윤구 선수의 발목 쪽을 자 이제 김주환 앞에 서서 옐로우 취소를 네. 하고 빨간색이 꺼내 들어집니다. 김주환 퇴장을 명령하는 서동진 주심입니다. 네 명이 에워싸죠.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발치가 아니었고요. 자 역습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인데요. 자 지금 온필드 리뷰로 네. 갑니다. 자 이 여기 지나갔고 이 각도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볼까요? 여기서 다른 공 잡고 네. 요때인데요. 지금 여기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두아르테 선수의 팔이 네. 민준영 선수의 얼굴에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은 두아르테 선수를 부릅니다. 레드 카드인데요. 퇴장입니다. 퇴장. 경기 시작하자마자 7분 만에 네. 앞에서 또 잘라냅니다. 네. 바로 옐로 카드가 나오네요. 똑같아요. 저 아픈 약한 부위거든요. 보세요. 특이하게 들어왔어요. 거의 뭐 니킥 들어가듯이 했어요. 네. VAR. 이거는 그러면 김선수의 파울이 들어가나요? 경고 수준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자, 이거는 경고 이상이 될 그렇죠. 수도 그럼 이거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자, 노란 거. 자, 확인 결과 노란 아니고요. 거가 네. 퇴장이에요. 색깔이 바뀌었네요. 다이렉트 퇴장입니다. 의욕에 앞서서 저런 플레이를 했다가 결국 퇴장까지 당해서 이제 상대와 이제 숫자가 같아져 버렸으니까 또 승패가 어떻게 갈리냐에 따라서 순위는 또 확확 바뀌어요. 그렇죠. 네. 자 앞쪽으로 손석용 쪽으로 주는데 와 이거는 손석용 선수한테 볼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이은범 선수가 계속 부딪히고 자 이럴 필요 잘못하면은 안 돼요. 이거 손석용 선수 좀 무리하게 플레이한 것 같은데요. 근데요 좀 자, 말렸어요. 그렇죠 소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저 상황이 네. 지난 경남과 전남 경기에서요. 에르난데스 선수 이거 보세요. 에르난데스 선수가 본인이 먼저 파울을 당한 이후에 보복 행위를 했거든요. 네, 그런 패는 네. 당했는데 이게 지금 이게 큰 변수인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전반서부터 계속 손석용 선수가 조금 신경을 쓸 만한 그런 이제 파울을 당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네. 자 이번에 선수가 돌아서면서 왼쪽을 바라봤는데 중간에서 볼 차단됐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지금 경고예요. 예. 네. 츠바사 선수가 좀 본인도 조금 고의성이 있었어요. 네. 뛰어가면서 손으로 쳤거든요. 예. 네. 바로 이 장면. 왜냐면 네. 츠바사 선수는 뛰는 연결 동작이라는데 뛸 때 저렇게 팔을 높게 들고 뛰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의도적으로 보진 않았습니다만 감각적으로 지금 엄지성 선수가 어디 있다는 걸 알고 왼팔로 가격하는 게 맞아요. 레드 카드를 꺼냅니다. 퇴장입니다. 자 여기서 위험했습니다. 자 소리가 나면서 지금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졌어요. 예. 깜스러워요. 네. 네. 자 김승우 선수가 볼을 받는 과정에서 아세노의 반칙. 지금 23세 황선홍 감독 제주도 이제 훈련 중에 그때 못하고 있는데 회복돼서 이제 들어보고 있습니다만. 선수가 넘어져 있고 지금 시간이 지나 90분에 가까워져 있을수록 체력적 부담이 이제 뭐 완전히 가중되어 있는 거죠. 네. 지금 아세노 선수에게 경고예요? 네? 지금 그럼 아세노 전반전에 경고가 있는데요. 예. 경고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뭔가요?
이게 뭐 아 이거 되실까요? 자 여기서 자 아 네. 아 이러면 아세노가 오늘 경고 두 장을 받으면서 퇴장입니다. 퇴장. 오늘 서울 이랜드 팀 입장에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이.